중요한 미드필드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원정경기 불리함을 시스템으로 안녕하세요. 이제 바꿔서 말이죠. 경기를 운영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두 팀의 전력이나 팀 강은 서울서 전학원 학찬이요. 오, 자네가 학찬이구만. 네, 도학찬입니다. 아, 성동일 코치님 TV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아주 저 남자답게 생겼구만.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볼게. 그 축구 보러 왔구만. 예. 역시 한인전은 여러 같이 봐야 재밌는 것이여. 맞습니다. 예. 야, 나 탐 크루즈 역시 배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주니어. 어, 주니어. 아, 그래. 아, 딱, 아주 잘생겼네, 이런처럼. 어? 산에 닿게도 생겼고. 하는 짓은 같이 나라해. 어머니는? 부엌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서 축구가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 오는 길에 눈 달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개, 고양이, 바퀴벌레 눈 달리고 다리 달린 거는 홀빡딱 집에 들어가 축구 보고 있다 아닙니까? 오는 길에 보니까 저 치킨집에 불난 것 같은데 닭들의 멸종이 코앞이라 예. 자는 우리 반에서 제일 말 많은. 그래, 방성재. 어, 알겄다, 방성재. 벌써 들어올 때부터 그냥 조동아리 나발나발하니. 야따, 오늘 아주 축구 경기 정해보니 글러브인 것 같다. 아, 근데 아저씨, 오늘 그 시합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그 뭐 부산갈매기 꼴찌라고 일찌감치 포기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산갈매기가 우승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아, 그러면 괜찮네요. 시카고컵스는 그 1908년 순종 2년 때 우승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다 아닙니까? 아따, 아는 것도 많구만. 아야, 감사합니다. 너 오늘 요 조동아리 딱 닥치고 있으면 박정태 방망이 내가 너한테 줄란께. 어쩌냐? 아직 컸어? 진짜요? 그래, 오늘 저기 다 텔레비 보는 동안 요 조동아리 딱 닥치고 있으면 박정태 방망이 내가 준다니까. 글라브도? 방망이 글라브 말고 박정태가 직접 쓰던 그 방망이 준다고. 방망이 글라브 말고. 방망이 준다고. 방망이 글러브 말고 방망이 확 그냥 방망이. 방망이. 한 달에 더 할까? 이 정도면 두 개 중대는 먹겠는데요. 가시나. 저거 닭이랑 먹으려고 살아다는데 이것만 먹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근데 아줌마, 모공팩 하셨어요? 유재라 너? 아줌마 피부톤이 확 달라지셨는데요. 맞나? 진짜가? 아줌마 괜찮나? 관리 안 받고 이 정도면 좀만 신경 쓰면 아마 20대 피부가 될걸요. 아유, 준이 니는 어찌 그리 말을 이쁘게 하노. 니 같은 아들내미 안 했으면 이 아줌마가 소원이었겠다. 안 그러면 니 같은 응? 다정한 남편이 있든가. 아따, 이 사람. 우리 10월에도 어? 준이같이 자살할 줄랑 만나야 할 텐데, 그제? 에이그, 참.